얼마나 얼버머냐 이게. 이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똑똑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도 웃음의 소재가 거기서 하나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머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도 만들자, 그 말이요. 그냥 저속한 듣기도 그냥 옆에 아들이나 딸이나 애기들이 있으면 그냥 내 얼굴이 따끈따끈할 만큼 저속한 것들이 많더라니까는 이게. 근데 그런 것 말고, 우리 개발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자. 이 얘기할 때 마음을 탁 털어놓고, 마음을 비고, 권위의식이 없어야 돼요. 예, 권위의식이 있으면은 말이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웃느냐. 어? 누가 죽으라고 웃으면 나는 저속한 너그들하고 편이 아니, 같을 수가 없다. 그는 여라. 집이 가서 웃어. 집이 가서 혼자 앉아있어. 근데 그럴 것이 아니고 서로 훈훈한 마음으로 벙그레 웃는 모습, 빙그레 웃는 모습. 우리 민족은 어디에 가든지 그런 웃는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런 편안한 마음, 웃는 마음으로 사는 민족으로 알려지게 하자. 이것이 바로 도산안창호 선생이 강조했던 얘기고 히브리 민족이 토라나 탈무드에서 이렇게 웃고 살자. 가난하더라도 고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제일 그의 웃는 모습 기쁨을 강조한 사람이 파오로라고 한 사람이에요. 파오로라는 사람은 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 거의 한 3분의 1을 그 사람이 썼어요. 반에 가까운 책을.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감옥 안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다 성경으로 경전화 돼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있는데 골빌예빌 그래요. 뭐, 여러분 뭐 골빌예빌 왜 골이 왜 비었냐 이게 골. 그게 아니라 그 책 이름은 첫 자만 딴 거예요. 골로새, 빌립보, 예베소, 빌레몬. 이 네 개 책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감옥에서 감옥 죄도 별로 진 것도 아닌데 혹세 무민죄지 뭐 이게 그 전도로 댕기다가 잡혀서 들어갔으니까 듣기에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있으면서 쓴 글 중에 예배소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나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했어요. 아니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기뻐한다 이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뻐하라. 기쁨으로 살아라. 이거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이게? 마음을 피는 미래를 바라보는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욕망과 필요 이상의 그런 욕망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 이 얘기가 있잖아요. 해탈이란 건 뭐예요? 오욕을 해탈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모든 욕망, 명예와 권력과 이런 모든 욕망에서 해방, 말하자면 탈퇴한다 이거예요. 해탈이란 말을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부처님이 가르친 깊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벗어나가지고 벗어나게 되면 이게 항상 편안한 마음이 돼요. 그런데 같은 불교를 하더라도 그 고승 아주 그런데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얼굴이 흔하잖아요 이렇게. 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 자식이 있어, 부인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는 잠배, 옷은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러나 그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그 석가여래가 가르친, 선생이 가르친 대로, 그걸 하니까 얼굴이 확,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그걸 지키게 되니까는 유머가 발달하고, 유머 속에서 항상 편안한 모습으로 지낸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쓴 모세오경이나 무슨 탈무드나 이런 것을 읽거나 알았거나 그걸 읽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 우리 온 국민이 빙그레 웃는 모습으로 사는 그 평화스러운 이런 사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자식한테도 그래요. 나는 그 히브리 민족이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데 집에서요. 나 여러 집에서 그런 걸 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엄마가 독특하더라고요. 나는 그 집에 초대되어 가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애들이랑 함께 먹고 나는 이제 응접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엄마가 오페라요.
우리말로 말하면 철수야 너 잘 준비가 됐느냐. 아 그냥 뼈꼬리 같은 목소리 하는 게 그게 아이가 엄마 나는 잘대로 가게 됩니다. 아야 그 집이 말이요 아주 오페라예요. 오페라 그냥 아주 그냥 어머니가 밝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니까요. 우리 아빠도 대화하는데 그냥 어떨 때는 말로 쫄쫄쫄 하다가 끝에 쭈르륵 빼요 이렇게. 예,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아 우리 한번 그래봐요 한번. 뭐 금방 또 미쳤다고 하려나 모르지만 예. 예. 그렇게 미친 건 괜찮아요. 분위기를 따뜻하게 괴로운 일도 덮고 사는 유머가 있는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또 우리도 이미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도 있고 그러니 밝은 마음으로 웃고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